됐다고 끊지가 됐다고 끊지가 저 매워가지고 소주 먹던 거 원래 어 드시죠? 어디 갔나? 됐어 휴가로 아무것도 만나는 얘기인가다 굳이 굳이 그 뒤에 자르면 아 지저분한 얘기 됐다 못한다 아니 엄마 그래도 안경 찜하고 잡수고 어 내가 안경만 드시고 있어 요 이렇게 그거 해갖고 주인님도 맛있어가 아까 막 간단뜨기 응 주인님 맛있네 어 어우 오랜만에 간단뜨기 막 지그리 먹었더만 나는 지금 우리 집에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먹고 네가 맨날 가봐 어 그래가지고 드시죠 어 한 대 쳐볼게요 57, 8 59이다 이거 어? 네 50 됐어, 잠깐. 50, 니가 9이라. 그러면, 59 것도 먹으면, 아유, 내 머리 한갑이네. 아니, 한갑이잖아, 그래. 아니, 한갑 잔치도 안 하고. 잔치, 나 어떻게 다 알리고 할 거고. 그래도, 저기, 저. 초반 자녀가 있는데, 그냥 오늘 때를 해야지. 무슨 민폐다. 그래도 일가 친척은 뭐, 저기 좀, 이게, 인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형제도. 초대가. 형님은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 뭐, 그러다가 뭐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오늘 빨리 이거 해줘. 됐다. 됐다. 네, 도와줬습니다. 끝났다. 빨리 떴어. 빨리 떴어. 빨리 천문아. 야, 이래도 진수승차를 먹을 줄 생각도 못했네.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래도 많이. 아, 형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서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지. 그런가? 형은 마음만 보면 되지. 왜 안 네, 이거 그렇게 했다. 네가 이 집에 대해 아니, 자기가 이름으로 된 집인데, 자기 집이 보상이 나왔다. 그럼 같이 사는 이제 막내 동생은 딱 몫을 주고, 언니는. 그 살아라, 니 혼자 독립해서. 그리고 엄마는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러면 안 돼? 그게 형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어. 그게 결정 안 되나? 나이가 많은 80이 넘은 놈을. 아니요. 아니, 그래서 나는, 아니, 그래, 우리가 그러면 제일 좋지.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내가 엄마 보고 그게 제일 좋아. 있어. 그게 제일 좋지. 어. 내가 이렇게. 그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돈. 아 그래 엄마가 마음이 안 느낀다 해서. 안 느낀다. 그러면 네가 어땠는지 내가 그게 묻고 싶어. 아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해가 문제지. 어 그 재해는 내가 성립식 문제. 재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내려와가지고 내하고 신장사하고 엄마하고 살면서 단판을 지었어. 재는. 재는 재는 임 저 산만 주고 이 집에서 손 다 떼고. 그렇게 하기로. 그래도 저 당장 갈 집이 있어야지. 아, 그거, 그 신장사 위에 저 보상금이 나오는 게 있어. 위에 근무를 하고, 영업금 나오는 게 한 천몇백만 원인데. 깎고 되나? 아, 그래서. 그래도 원룸은. 내한테 줄 돈도 아니, 내한테 줄 돈도 아니, 이렇게 있고 되는데. 요새 총각이 저기, 그, 다 자기 그 품하고 살다가 결혼 안 해도 요새는 아들들이 동의하려고. 쟤는 지금. 입나가 시면은 엄청난 부족 그래, 그렇긴 한데, 그 입나라는 게 불확실하니까, 그 입나는 나중에 팔면은 나누기로 하면 되지 뭐. 안 불안 그죠? 그냥 입을 하면서 같이 만들라고. 그래, 쉽게 되나? 그렇게 안 하면 되겠네. 아니, 내가 우리 집 옆에 그 할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이하고 살면은 있잖아, 사이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갖고, 엄마 어떠소? 이래 안 갈 것 같아, 그죠? 옆집에 살고 있어 뭐 저거 엄마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따라줘야지 아 그렇나 어. 그래도 좀 낫네 희망이 보이네 아니야 엄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힘을 달고 있는 이 모습 있잖아 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습성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아 근데 엄마가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마음 파는 게 제일 힘들거든 음식하는 게. 그래서 엄마가 내일 그러니까. 빨리 음식을 하기 시작하면. 아니, 아니,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음식 하는 게 뭐래. 그 부분은. 오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음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해야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는 움직일 수가 있어. 움직이거든. 얘는 이런 거 있지. 신장 사고 있었다 보니까
신장사를 밥을 재미있게 되잖아. 왜?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돼. 그런데. 아, 잠깐만. 내가 그냥 얘기할 거야. 나는 거기다 어떤 의미를 두냐 그러면, 난 엄마가 신장사고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건강이 나는 게 있나 보는 거야. 내가 뭐다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난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엄마가 건강한 데다라는 포인트를 두고 있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은 엄마가 약간 움직여야 돼.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응. 아플 때는 어떡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나, 그 대답이지. 그 아플 때 내가 그때 응. 저번에 배에 뭐 수술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누나, 그래도, 아, 누나가 옆에 있구나. 아, 잘됐다. 그럼 누나가 떨리면서 항상 해주는 게 맞지, 그럼. 그래, 응. 그렇긴 응. 한데. 근데, 내가 그날 수술하는 날에 나도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못 갔어. 그래가지고 근데, 저 신이가 따라갔는데, 그날 점심도 굶어 때가 내가 그 다음날 또 회사 들고 갔다, 이거 또. 누가 엄마가 밥을 또 쫄쫄 굶고 병원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어. 얘기 받다는 건 뭐 했냐? 갔다 왔어. 병원에 그 못 나가겠어. 뭐? 못 나가겠어. 그거는 다 시켰어, 먹어요, 엄마. 그 병원에. 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마. 그 한두 가지인 줄 아나? 응?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피부를 못 느끼잖아. 당연하지. 그래서 내 말이 눈으로 보는 데서 좀 있으라고 그랬대, 엄마를. 그리고 엄마 나이 돼갖고, 그, 장난구 뭐 이래야 못한다, 이제 힘들어서. 됐다, 뭐.